장클로드 반담은 1960년 벨기에 태생의 액션 배우이며 8090년대 스티븐 시갈과 돌프 룬덴그렌과 더불어 마이너 액션 영화의 빅스타이다. 어린 시절 파리 오페라단 댄서로 추천받을 만큼 발레의 천부적인 소질을 보였으나 우연히 접한 가라데로 인해 영화배우의 길을 걷게 된다. 1980년 전유럽 가라데 미들급 챔피언 자리에 등극하면서 태권도로 알게 된 척노리스의 스턴트 제의를 받고 1985년 척노리스 주연의 매트 헌터의 스턴트 배우로 단역 출연한다. 1986년 미국에서 제작된 홍콩 영화 원규 감독, 강룡 주연이 특명 어벤저로 영화계에 정식 데뷔해 1988년 미국 신흥영화사 캐논 픽처사와 계약을 맺어 1988년 양사 주연의 격투기 영화 투논으로 자신의 이름을 알리게 된다. 캐논 픽처사가 제작한 투논은 300만 불도 안 되는 적은 제작비로 북미 포함 해외에서 무려 6,500만 불의 수익을 올려 반담은 이력 허리우드 액션 영화계의 블루칩으로 떠오른다. 반담이 투논에서 보여준 도약 회전 뒤 뒤꿈치 차기, 다리 찢기, 스핀킥 등은 반담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어 이후 제작된 반담 영화에서 클라이막스 신에 자주 보게 된다. 신흥 영화사 캐논 픽처사는 장클로드 반담, 척노리스, 실베스터 스텔론 등이 당대 최고의 액션 스타들을 배출하며 마이너 액션 영화계에서는 메이저 영화사도 넘볼 수 없는 굴지의 영화사로 도약하게 된다. 반담의 대표작은 투논, 어벤져 시리즈 등의 격투기 영화 이외에 돌프 룬덴그렌과 공동 주연한 SF 영화 유니버셜 솔저 시리즈, 80년대 전세계적으로 히트를 친 대전 액션 게임 스트리터 파이터를 실사한 스트리터 파이터에서 가일 대령으로 90년대 반담 최전성기 시절 액션 영화의 대명사로 군림하며 근육질 몸매를 자랑한 지옥의 반담, 더블팀, 하드타켓, 맥시멈 리스크, 타임캅 등 수많은 걸작 액션 영화의 주연으로 출연해 아놀드 슈왈제네거의 전혀 뒤지지 않는 유럽식 영어 발음과 현란한 액션 연기로 큰 인기를 끈다. 홍콩에서 허리우드로 진출한 서극, 553, 이명동 등의 홍콩 감독이 가장 선호하는 액션 배우로 허리우드에서 액션 감독으로 성공하려면 장클로드 반담과 한 번쯤은 영화를 만들어 봐야 한다는 공식이 나올 만큼 90년대 절정의 반담의 인기는 가히 상상을 초월했다. 반담은 1988년 자신의 출세작인 투논에서 상대 접수로 나온 양사를 제작사에 적극 추천할 만큼 양사에 대한 애착이 많았으며 1991년 더블 임팩트에도 양사를 캐스팅할 정도로 반담은 양사를 무술 멘토로 여기며 지금까지 돈독한 친분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1987년 아놀드 슈왈제네거 주연이 SF 영화 프레테트에서 당시 신인이었던 반담이 프레테트 역을 맡았다는 설이 있었는데 실제로 반담이 촬영을 했지만 슈트 디자인과 자신의 얼굴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촬영을 거부해 20세기 최고의 프랜차이즈 시리즈인 프레테트 역을 놓치기도 했으며 1989년 사이보그라는 SF 영화에서 반담이 실수로 단역 배우의 눈을 실명시켜 48만 달러의 위자료를 물어 자신의 영화 인생에 큰 오점을 남기기도 했다. 1996년 한국의 태권도, 중국의 쿵우, 일본의 스모와 가라데, 그리고 브라질의 카포에라 등 전세계 무술인들이 천하제일의 무술고수를 가리는 퀘스트라는 격투기 영화로 감독 데뷔해 전세계 무술의 특징을 잘 살려 화려하고 사실적으로 재현해냈지만 투논에서처럼 한국과 태권도를 비하해 영화는 흥행에 성공했지만 국내에서는 한국 비하로 반담에 대한 이미지가 크게 실추하게 된다. 특히 반담은 엄청난 인기와 더불어 부적절한 언행과 행동으로 구설수에 자주 올랐는데 1993년 인터뷰 도중 터진 여자는 암탉과 같으니 닭장 속에서 알이나 낳는 것처럼 집안에서 조용히 살림이나 해야 한다고 발언해 여성 단체로부터 엄청난 반발을 샀으며 1997년 서극 감독의 허리우드 데뷔작 더블팀 촬영 중
반담회 상대 배우인 미키 루크의 경호원에게 자신의 무술을 뽐내며 으시대다가 미키 루크의 경호원에게 참교육을 당하기도 했다. 장클로드 반담은 1998년 서극 감독의 너고프 이후 이렇다 할 흥행작을 선보이지 못하고 대중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졌지만 2008년 자신의 실제 이름으로 제작된 장클로드 반담에서 한물간 퇴물 배우의 고뇌를 사실적으로 묘사해 반담 주연 영화 중 영화 평론가들로부터 가장 높은 평점을 받기도 했다. 2012년 실베스터 스텔론 주연이 익스펜더블 속편에 잔인한 악역 보스 발레인으로 출연해 익스펜더블 팀을 혼자 맞붙으며 건재함을 과시해 자신의 이름을 새삼 각인시키기도 했다. 60을 앞둔 반담은 자신의 출세작 어벤저의 리메이크작인 킥복서 리턴즈 시리즈에 주인공을 지도하는 스승으로 출연해 녹슬지 않은 액션을 선보여 화제가 되었으며 2015년 중국 코미디 영화 전병엽에 깜짝 출연한 계기로 차후 중국 자본의 블록버스터 영화에 출연할 예정이다. 이처럼 8090년대 근육질 몸매로 홍콩 액션과 헐리우드 액션을 접목한 퓨전 액션의 신선한 촉매제 역할을 한 장클로드 반담은 20세기 액션 영화의 한 획을 그은 배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4050 세대들의 뇌리에 오랫동안 기억되고 있다.